두 번째 사진. 저 이두근 뭐죠? 오빠인가요? 헐크의 근육을 가진 이 남자. 네? 팔 굵기만 24인치라고요? 격투기 선수인 키릴 테레시는 놀랍게도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백전백패의 사나이라는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근육을 가졌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2017년 러시아. 어린 시절 뽀빠이를 동경하던 키릴은 구립대 후 뽀빠이처럼 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에 매진.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원하는 근육이 생기지 않자 그가 선택한 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이두근과 삼두근에 신톨 오일을 주사한 건데요. 신톨 오일은 원래는 구강청결제나 근육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근육에 주사하면 근육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습니다. 키릴은 자신이 직접 근육에 신톨 오일을 주사하기 시작. 투입량은 점점 늘어나 그가 원하는 뽀빠이 근육을 만들기까지 약 3년간 무려 6리터나 주입했는데요. 격투기 시합에 그가 등장할 때마다 그의 팔 근육은 점점 커졌죠. 하지만 근육이 커진다 해서 근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으니 2019년 시베리아에서 벌어진 격투기 경기에서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43살의 몽골 선수와 붙었지만 그야말로 떡실신. 신톨 오일의 무게로 인해 점점 주먹의 움직임이 둔해져 격투기 시합마다 연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8년 키릴은 고열 증세와 함께 팔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을 찾는데요. 신톨 오일로 근육이 파열돼 염증이 생겨 피부가 썩어가고 있던 겁니다. 신톨 오일 제거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아직도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 키릴은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